오늘 낭독회 플레잉북 주제는 바로 위안을 담은 문학입니다.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, 위안받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좀 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.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첫 번째 낭독시로 이 넉넉한 쓸쓸함과 성기한 작가님의 연주가 있겠습니다. 큰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새도록 몸에서 운이 다 빠져나가도록 자는 일에 육체를 잠시 맡겨두더라도 우리 매일 꽃이 필 때처럼 보된 아침을 맞자. 꽃잎 지는 봄날 카페 January with you.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이병렬 시인께서 이렇게 사진기 들고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. 요새는 여행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여행 노래를 하나 골라봤었어요. 두 번째 공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연은 성기한 작가님의 노래 깊어진다 계절이 이거와 이병렬 작가님의 몇 번째 봄을 낭독해보겠습니다. 깊어진다 우리 사랑이 내 무릎 속에는 의자가 들어있어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앉지를 않는구나. 저도 계절 감각을 드러낸 시가 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골랐습니다. 모든 인간은 이 계절 앞에서 자기 상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구나. 이병렬 시인의 말처럼 뭐 어떤 약간 아픈 사랑의 사연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노랫말을 쓰자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시간의 웅덩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빠지면 아프기도 하고 빠지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은 조금 특별한 낭독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병렬 작가님이 시 무엇을 제일로를 낭독해 주시면 낭독에 맞춰 성기한 작가님이 연주를 함께 진행해 주실 겁니다. 도저히 뺄 것 하나 없는 그 사람의 무엇 하나만을 어떻게 옹색하게 바란단 말인가. 글로만 읽었던 것보다 확실히 음악이랑 이렇게 낭독을 직접 해주시니까 한자 한자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또 슬플 때 굉장히 좀 더 못 보는 것들이 더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. 그 음절들을 피해서 제 소리를 이렇게 사이사이로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거. 서로가 계속 그렇게 사이클처럼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런 작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책의 입장을 대변해서 인사드리건데 이렇게 좀 읽어봐 주시고 좀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. 책의 입장에서는 책을 좀 더 아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책이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